안녕하세요. 예, 참 이제 오랜만에 또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돼서 참 기분이 좋기도 하고 조금 그렇긴 한데, 일단은 전업 투자자의 주식 공부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이 강의를 좀 해달라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전업 투자를 하겠다는 분들, 전업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뭐 자의에 의해서 전업 투자자가 되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타의에 의해서 전업 투자자가 되신 분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전업 투자를 하고 싶어서 전업 투자자를 한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2004년에 이제 회사가 점점 좀 어려워지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회사에서 몰래는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2005년도인가요? 예, 이제 퇴직을 하기로 하고 2005년 3월인가 4월에 퇴직을 하기로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주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할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력서 쓰고 나머지 시간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IT 쪽에서, 그러니까 IT 쪽에서 프로그래머로 10년 정도를 일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DB 쪽, 오라클 쪽 하다가 시스템 하다가 나중에는 뭐 프로그램 쪽, CB, 뭐 자바, 그다음에 웹 프로그램, 예, 이런 거쭉 하다가 나중에 기획까지 해가지고 이제 쭉 하다가 실제적으로 들어간 회사가 주 메인이 중계기 만드는 회사였어요. 근데 중계기 만드는 회사인데, 중계기 만드는 회사가 아시죠? 여러분들 이제 그 영우나 그다음에 또뭐 있어요? 뭐 CW 그죠? 예,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중계기 회사는 기복이 심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러니까 뭐 원지라고 안 하지만 처음에 핸드폰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영우 같은 회사들, 예, 지금 IW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CS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랑 같이 이제 일을 했던 회사예요. 그래서 보통 중계기가 한번 물량이 나오면 보통 작게는 몇십억, 많게는 몇백억씩 나와요. 하여튼 지방부터 각 지방에 중계기를 다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는 KT 쪽이랑 일을 했었는데, 이제 2G에서 3G 넘어가는 단계. 그래서 2G 중계기를 막 세우고, 그 다음에 3G 가기 전까지 실제적으로 회사가 쭉 쉬고 있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돈이 안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제가 그 신사업팀에서 만들어져가지고 하다가 이제 신사업팀도 안 돼가지고 접으면서, 그때 했던 게 제가 이제 JYP랑 했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JYP랑 이제 그 오디션 사이트도 같이 기획을 해서 같이 진행을 했었고, 예, 그 페이지도 만들고 그랬었습니다. 자, 어떻게 됐던 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쪽 IT 쪽에서는 그래도 잘 나가는, 그러니까 잘 나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3D예요, IT 쪽이.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점 안 되면서 취직을 하려고 야 이력서를 넣는데, 자, 이력서를 받아주는 데가 있습니다. 예,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IT 쪽에 혹시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IT가 이 다단계 구조예요. 다단계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삼성 SDS나 그 다음에 그 LG CNS나 아니면 뭐 롯데정보통신 뭐 등등등 이런 회사들이 굵직한 프로젝트를 따요. 회사 프로젝트들, 뭐 크게 정부 프로젝트를 땁니다. 그러면 그 밑에 몇 명이 PM이 붙고요. 한 명이 PM이 있죠. 그러니까 전체 큰 PM이 있고, 나머지 파트별로 각 회사들에 한 명씩 이제 나와요. 그럼 그 밑으로 줄줄이 해가지고 작은 회사들이 붙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회사들 밑으로 또 회사들이 붙어요. 그래가지고 뭐 보통 한 프로젝트를 할때뭐 100명, 200명 막 그렇게 작업을 해도 막 여러 회사가 섞여서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일만 하는데 뭐 거의 한쪽에서 늦으면은 프로젝트가 진행이 안 되고, 그럼 막 밤새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이제 이쪽 일인데,
그런 쪽으로 이제 파견하는 업체들 그런 쪽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건 싫다. 나는 저 그냥 그 회사에 들어가서 주로 이제 개발 쪽을 맡고 싶다라고 얘기했더니 다 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주식을 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처음에 주식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HTS도 몰라요. 그쵸? HTS 잘 몰라가지고 버벅버벅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정보를 받을 데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뭐 아프리카라는 데를 통해서 그때는 이제 그 뭐죠? 그때도 증권방송이 있긴 했지만 뭐 증권방송에서 뭐 정보를 받거나 이런 생각 하나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뭘 사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냥 뉴스 보다가 대부분 그렇죠. 뉴스 보다가 무슨 종목이 뭐뭐에 좋을 것 같다라는 뉴스가 딱 접하면 그걸 사는 거예요. 그걸 사놓고 하루 종일 쳐다보는 겁니다.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를. 근데 대부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그렇게 매매를 하다가 보니까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손해를 많이 보고 이제는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자, 회사를 그만두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제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그때 결혼도 한 상황이었고 뭐 아기도 이제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여러분 같으면 회사 그만두고 나 주식으로 할래.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와이프분한테나 아니면 부모님한테 저 이제 회사 그만 다니고 전업 투자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주식 투자로 먹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미쳤다는 소리 들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다른 회사 취직하라는 얘기를 제일 먼저 들을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저희 와이프는 달랐어요. 와이프는 그냥 하라. 저희 와이프가 몰라서 그래요. 주식 투자라는 걸 아예 모릅니다. 모르니까 그냥 해보랍니다. 그래서 했어요. 그쵸? 예. 근데 그때는 해서는 그때 뭐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뭐막 시작하는 사람 몇명안 되고 그때도 우리나라에서 해선할 때 그때 TV에서 나오고 그랬을 때 뭐였냐면은 그 TV에서 주로 이제 그 뭐죠? 유로FX. 그래서 예전에는 해선이라고도 안 했어요. 유로FX 매매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제일 먼저 들어왔거든요. 어쨌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그걸 생각도 못 했고 그냥 하래요. 그래서 혼자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매매를 하면서 망했겠죠. 그쵸? 일단은 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갖다가 이제 잠깐 스토리를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은 제가 전업에 들어온 거를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들어왔다는 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업을 이제 준비를 하고 전업을 갖다가 하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제 얘기도 중간중간 해 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뭐 저도 어차피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는 중간에 결정적인 계기가 두 번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세 번이에요. 그세 번의 타이밍이 뭔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카테고리를 좀 이렇게 잡아버렸어요. 자, 전업 투자를 준비하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업 투자의 어려움과 현실.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랑 똑같은 거를 길을 갈겠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가겠다고 생각을 하면 말을 잃지 않아요. 전업 투자를 할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네번 깡통 쳤어요. 네 번. 네번 정도 깡통을 쳤거든요.
마지막엔 깡통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어쨌든 네번 정도 깡통을 찼는데,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간다 그러면 이 얘기를 안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네 번의 실패 중에 두 번만 여러분들이 실패를 하거나 혹은 한 번만 실패를 한다 그러면 이 강의는 그만큼 효과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것들, 를쭉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1, 2, 3, 4, 5번인데 요거를 하루에 한 번씩 하면은 될지, 뭐 얘기를 하다 보면 길어지면 뭐 하나에 이틀씩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준비해야 될 거, 그다음에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성공하려면까지 해서 다섯 가지 카테고리를 쭉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전업 투자자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전업 투자자. 여러분들이 전업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딱한 가지예요. 그냥 주식으로 매매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죠? 주식으로 해서 매매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이렇게 몇번 만난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이 된 다음부터는 그거 관련돼서 몇 사람을 만나고, 또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도 하고, 뭐 소주도 한잔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전업 투자자로 해서 과연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저는 지금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10% 미만입니다. 10% 언더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 술 먹고 그때 당시에 전업 투자자를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당시에는 성공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성공을 해가지고 뭐 만나서 막 뭐죠? 막그 최고급 해놓고 먹고, 그 다음에 그 바에 가가지고 막 양주 막두 병, 세 병씩 먹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망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10%라는 숫자를 갖다가 되게 뭐하지만, 여러분들이 자영업이요. 자영업을 갖다가 자영업을 따지면, 자영업이 5년 동안에 살아있을 확률이 20%뿐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영업이 5년 안에 살아남을 확률이 20%가 안 돼요. 회사가요, 10년 동안 살아남을 확률이요, 이게 10%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영업자 한번 보세요. 그 통계를 보면 나와 있어요. 통계를 보면 5년 내에 폐업할 확률이 80%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버티고 있잖아요. 그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자, 이거를 갖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전업을 하시는 분들이 5년 뒤에 혹은 10년 뒤에 여러분들이 전업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방에 오셨던 분들만 수천 명입니다. 수만 명이에요. 제가 이 방송을 시작을 한게 지금 몇 년째냐면은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딨죠? 카페를 만들고, 이 카페에 그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카페에 보면, 이게 이제 제가 카페를 만들게 돼서, 이것도 카페를 만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그거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카페고요. 카페고요. 지금 쭉 보면 이게 만든 게 언제냐면은 2008년에 만들었어요. 3월 달에. 그쵸? 2008년에 3월 달에 만들었고, 여기에 보면은 카페 소개인가요? 요즘 카페는 잘안 봐가지고, 여기에 보면 연혁 같은 게 있어요. 제가 초기에는 연혁을 좀 적었는데, 자, 여기에 보면 지금 보세요. 카페가 탄생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아프리카, 7월 1일 날 아프리카 방송을 했어요. 2008년에. 그쵸? 그래서 회원 돌파 500명 뭐 해가지고, 지금은 회원이 얼마예요? 2만, 18,000명. 18,000명. 더 이상 안 느네요. 자, 그래서 쭉 해가지고 2009년, 2010년,
그 다음에 뭐 11년 이렇게 해서 쭉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아시겠죠? 지금 보면 뭐 증권방송에도 나갔고요. SS 증권방송에 잠깐 나갔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것도 있네. 매니저님, 이거 보면 기억나는 거 없어요? 여기 있네. 우리가 2014년에 만났네. 그죠? 예, 우리가 2014년에 만났어요. 예, 이거 뭐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여기에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서울경제TV에 이렇게 나왔어요. 예, 서울경제TV도 나왔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얘기 나왔습니다. 자, 요런 게 나왔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결정적인 순간이 딱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있었어요. 네 번. 그러니까 제가 전업 투자자를 하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 그다음에 그네 가지를 스토리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면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일이 비슷한 혹은 일을 겪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결정적인 거를 갖다가 네 개를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은 12년, 뭐 12년 정도라고 보면 되겠는데. 자, 제일 처음에 제가 결정적으로 지금 여태까지 버티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이제 중간 생략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을 했어요. 일단 한번 망했습니다. 제일 망하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들죠? 누구를 좀 만나야겠다. 혹은 전문가를 좀 따라다녀야겠다. 전문가에 대해서 좀 전문가 어저 사람한테 뭔가를 배울까? 전문가를 찾게 됩니다. 그쵸? 전문가를 찾게 되는데 저도 한 명을 찾았어요. 혹시 이 사람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A씨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릴게요. 뭐 여러분들한테는 오픈을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A씨를 만났어요.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증권방송도 나오시고, TV에도 나오시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책도 쓰셨기 때문에, 이름은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 지금도 아마 있어요. 지금도 아마 저쪽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거, 방송을 하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는 엄청 따라갔습니다. 엄청 따라갔는데, 이분이 차트를 분석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차트를 분석하고 뭘 하는데 약간의 그 뭐가 있냐면은 예전에 이제 세력이랑 같이 이렇게 뭐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문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리딩을 돈을 좀씩이나 했어요. 10만 원씩 내면서 이제 리딩을 받고 했는데 뭐라고 할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해드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모르면 리딩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이 모르면 주식 리딩을 받아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종목이 튀는데 그 종목이 튈때왜 튀는지도 모르고, 그죠? 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 SF의 반도체가 올라옵니다. SF의 반도체가 올라오는데 SF의 반도체가 올라온다고, 예, SF의 반도체가 올라온다고 얘기를 하면 아, 얘가 지금 일단 그뭐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죠. 그쪽으로 해서 이슈가 되고 요거에게서 테마가 되고 그다음에 이게 얼마까지 움직이겠구나라는 게 알고 그다음에 얘가 올라가다가 멈추거나 올라가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까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되죠?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 밑에 회원들이 보통 200명, 300명 있어요. 자, 200명, 300명 있는데, 자, 저희 방에서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뭐, 아까, 뭐죠, 뭐, 테림포자이나, 뭐, 우성사료, 움직입니다. 아니면, 자, 200명, 300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방에다가, 자, 이거, 지금, 우성사료 이슈 좋습니다. 매수 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시장가로 삽니다. 그죠? 예를 들면 막 시장가로 막 싸요. 뭐 얼마 예를 들면 뭐 4천 원에 사세요 하더라도 4천 원에 안 사요.
왜? 4,000원에서 이미 내가 얘기하는 순간 이미 이만큼 올라오고 있는데. 4,100원, 4,200원, 4,300원. 이거 분명히 이 전문가가 좋다고 그랬으니까 4,300원, 4,300원 계속 쌓여.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빠른 사람은 매도를 치고 있다고요. 벌써 챙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서 고점에서 쭉 빠질 때 이미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고점에 물려 있는 겁니다. 보통 2, 300명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그러한 핫바리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과정이 있었는데, 예, 요 방에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그분은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되게 안 좋아요. 예, 그래서 그분은 BC라고 할게요. BC 같은 경우는 자, 그 안에서 엄청나게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방에 뭐죠? 얼음매매나 얼음매매님 아시죠? 얼음매매나 이치고님이나 아니면 저희 방에 정말 잘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연락을 드렸어요. 자, 형님, 네, 저보다 나이가 많았으니까 형님 저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예, 지금 A형, 그러니까 A형님한테 배우는데 아무래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더좀 저를 갖다 리딩을 해주십시오 라고 딱 했더니 그러면 알았어. 100만원 내. 100만원 내라고 합니다. 자, 100만원 내라고 하는데 자, 이때 1차 한번 망하고 2차 망한 다음이죠. 2차 망한 다음이에요. 2차가 이제 돈이 점점점 줄어들 때예요. 그러니까 리딩을 받으면서 돈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매매에서 뭐 누구는 수익 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수익 낸 사람보다는 손해 본 사람이 더 많아요. 알아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자, 그렇다고요. 그러면 자, 지금 100만 원을 내래요. 오케이. 100만 원 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본금이 얼마였냐면은 약한 1,200만 원 남았어요. 1,200만 원. 3,000 정도 시작해서 1,200만 원 남았습니다. 100만 원 냈습니다. 100만 원 내고 이제 그러면 이날 무슨 일이 있었냐? 100만 원 이제 리딩을 해놔. 오케이. 예, 알았습니다. 내가 너 가르쳐 주겠다. 그런 날이 새끼가 어딜 데려가냐면 룸사롱을 들어갔습니다. 룸사롱. 예, 양그 어디죠? 장안동이죠. 룸사롱 지가 잘 가는 데인가 봐요. 예, 거기를 갔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술 먹고 엄청나게 먹고 네가 계산해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개새끼예요, 진짜. 정말 개새끼입니다. 뭐 그때는 저도 뭐 룸사롱 같은 데는 가본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뭐 놀고 뭐 하니라 이게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근데 지 혼자 막 질퍽하게 논 다음에 그다음에 야, 계산해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그때 카드값이랑 합쳐서 한120 정도 나왔습니다. 120 정도 나왔어요. 예.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냈잖아요.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냈어요. 그래서 그냥 냈습니다. 카드로 했죠. 뭐 그냥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내 인생의 등불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와가지고 100만 원 입금하고 그다음에 그럼 대충 얼마 남았어?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죠. 1,000만 원 정도. 이게 1,000만 원 정도를 하는데 매매를 어떻게 하냐면은. 딱한 종목을 갖다가 한 종목을 갖다가 일단 매수를 합니다. 한 종목을 매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떨어지면 이게 분할 매수가 아니에요. 처음에 자금의 50%를 사요. 그 다음에 한번더 떨어지면 또50% 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미수까지 해가지고 예, 미수까지 떨어지면 여기서 한 50에서 한뭐 하여튼 뭐 하여튼 이 정도 50% 사가지고 이렇게 사서 모아가지고 한 번에 하는 거예요. 그때 뭐였죠? 8위였나? 기억은 잘안 나는데 한 종목에다가 딱 해가지고 한 종목으로 이 1,200만 아니 1,000만 원 한꺼번에 날려버렸어요. 빵! 뻥! 한 방에. 그러니까 잡았는데 떨어지니까 또 매수하래요. 또 매수했죠. 떨어지니까 또 매수하더라. 그날 하한가 갔습니다. 다음날 또 하한가 갔고요. 딱 그러니까 끝나버리더라고요. 돈. 1,000만 원딱 3일인가 4일인가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좀씩 좀씩 매매를 했던 거는 있는데, 마지막 이게 한 방이 한 7일인가 10일째에 이게 한 방이 터진 거예요. 형, 매수하라니까 매수를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 짓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 짓이었는데, 그때는 맞았어. 그때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사라 그러면. 그때 그 미쓰리 메신저로 했대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는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요. 근데 그게 한 번에 뻥, 그냥 뻥 날아가 버렸어요. 자, 그런 다음에, 자, 그런 다음에,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죽을 수도, 죽을 생각을 했을까요? 자, 이렇게 쭉 했는데, 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여기서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이때 생각했습니다. 아, 공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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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식을 모르니까 당하는 거야. 그때는 여러분들 뭐그 뭐죠? 강연회를 듣고 그래도 솔직히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뭐봉세개뜬 다음에 음봉 세개 뜨면 여기서 양봉 뜨면 매수를 해야 된다. 지금 이거 여러분들 뭔지 알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 매수하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매수를 하래요. 왜 매수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하락하다가 반등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저점 매수제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 얘기는 없어요. 이 얘기는 없어요. 근데 뭐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여러분들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있습니다라는 이런 강의만 해요. 지나간 차트를 쭉 모아가지고 그걸로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자. 자, 이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제가 그때 있던 곳에 공부를 한 곳이 어디였냐면은 대야미 도서관이라고 있어요. 대야미 도서관. 대야미 도서관이었는데 이 도서관이 아마 그 3번 쪽에서 그쵸? 예, 3번 쪽에서 3번 쪽에 이렇게 매진 곳이었거든요. 대야미 도서관이 주식책이 제일 많아요. 아시겠어요? 주식책이 제일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사서 그래요. 제가 제 이름으로, 그 다음에 와이프 이름으로, A 이름으로 해가지고 주식책을 하여튼 그때 당시에 공부했을 때 나오는 거는 다산 거예요. 그 신청하면 두 권씩 신청하면 되거든요. 한 달에. 한 달에 두 권씩 신청하면 그걸 계속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가보세요. 제가 공부하지. 거기 주식책 겁나 많아요. 그때 당시 제가 공부했을 때 웬만한 책다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살 돈이 없잖아요. 주식책을 살 돈이 없으니까 일단 그렇게 해서 3번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중에 공부를 하지 말고,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장중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돈이 없고 공부를 할때 장중에 매매를 하면 안 돼요. 혹시 골프 치시는 분들 잠깐 얘기. 예. 그러세요. 잘하셨습니다. 그 골프 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골프 치시는 분들 중간에 레슨 받을 때 중간에 레슨 받다가 필드 나가서 나가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죠? 레슨이 마친 다음에 나가야지, 레슨 중간에 나가면 옛날 방법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한 거를 실제 테스트를 해본다고 매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매매하다가 옛날 습관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매매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매매를 안 하고 수기나 혹은 메모장 하나 띄워놓고 얼마에 매수, 얼마에 매도. 그래가지고 그거를 엑셀로 쭉 해서 내가 이때 매수를 한게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내가 아, 이게 분명히 이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틀렸구나, 맞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잘못 들어간 거야. 내가 여기서 들어갔더라도 여기서 손절을 했으면 훨씬 더 나았겠구나. 이런 거를 갖다가 수기로 해서 매매를 한게 6개월이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어디죠? 주말밭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주말밭 가서 주말 물 주고
상추나 뭐 고추 같은데 물 주고 와가지고 이제 장 준비하고 그다음에 막 준비한 다음에 매매 이렇게 수기로 하고 그다음에 노트북 들고 가서 이제 주식으로 공부하면서 메모를 계속 하는 거예요. 메모를 하면서 쭉 내용을 정리를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원본이 없어졌는데 그게 남은 게 바로 사단강의예요. 사단강의에서 제가 진짜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게이 사단강의를 만들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제가 공부한 것보다 요거는 이제 다음 얘기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요. 생활비요. 그건 잠시만. 자,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하냐면 밤에는 한 11시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으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 타이핑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날 또 보고 하루에 보통 2개, 3개 매매법. 그러니까 책에 보면 엄청난 매매법이 많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일일이 다 하나씩 정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해서 이제 한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 거는 어려워요. 그쵸? 예측을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예측을 하는 게 어려운데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예측이 아니에요, 주식은.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상을 갈 거다, 이게 20%를 갈 거다 예측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매수한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완벽한 대응이에요. 완벽한 대응입니다. 얘가 올라가면 어떻게 대응을 하고 떨어지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거를 잘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여기서 사가지고 얘가 10%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측은 하겠죠. 아, 이 정도에서 딱 차트 딱 찍어보니까 정고가 있어요. 그러면 정고면 이 정도면 10% 정도는 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딱 집어놨는데 얘가 10% 못 가고 8, 9%에서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는 반이라도 매도를 해야 돼요.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 어떤 분들 아이 종목 상간다고 이 종목 뭐 버틴다 아니에요. 버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버틴다는 건이 종목이 상한가를 간 다음에는 버텨요. 그게 좋은 게 그게 맞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상한가를 못 가고 빠지면은 정리를 해서 내가 돈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 공부를 하게 되는데 자 아까 얘기했던 그 B 분에게 정말 감사드려요. B분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를 갖다가 한 방에 죽여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질질질 끌었으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질질질 끌었으면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면 한달두달 어차피 그 돈은 날라가요. 어차피 그 돈은 날라 알고 보면 그놈아도 사기꾼이었단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한 방에 죽여줬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딱 그만둘 수 있었고요. 그죠? 그만둘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쭉 해서 이제 아 주식이 이런 정말 농담이 아니고 바보래도 6개월 정도 쭉 공부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그때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그 예전에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을 거라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 운동도 좀 중간중간 하고 자 그래서 6개월 동안 생활비에 얘기했는데, 저희가 그때 6개월 동안 생활비, 한달 생활비가, 마이너스로 쓰고 있었죠. 한달 생활비가 얼마였냐면은 총 80만 원이 안 됐습니다. 8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가지고, 7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생활을 했어요. 자, 이 정도 생활하려면, 일단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옷 사는 거, 뭐 사는 거, 외식하는 거 아무것도 엄두 못 냅니다. 그다음에 거의 반찬은 뭐그 장모님한테 오는 거, 저희 본가에서 오는 거 그거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 가지고 생활을 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저희 그 와이프가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제일 이제 뭐 하는 게이 기간이 이거 이 기간이 한 그러니까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큰 애가 크면서 큰 애한테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내 친구는 이때 사준 옷이 거의 없어요. 사준 옷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러니까 주택은 뭐냐면 대부분 다 주위에서 얻어서 그 다음에 뭐 유모차 같은 경우도 뭐 좋은 거못 사요. 유모차 같은 경우도 남들이 버린 거 고쳐다가 그렇게 썼어요. 저는 진짜로 그렇게 해서 뭐 했었고 뭐 저도 옷 사는 거 아무 생각이 없었고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공부를 했다고 바로 수익이 나느냐? 그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자, 공부를 한 다음에 이게 실전에 적용이 되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공부를 해도 실전에서 안 돼요. 중요한 거는 실전에서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때 이제 제가 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 저희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와이프님한테 월급을 드립니다. 순수 월급. 생활비는 다 제가 내고 월급을 드리는데 제가 버는 거에 딱 10%를 드려요. 10%를 드리는데 웬만한 대기업의 한 과장 뭐그 정도 월급은 받습니다. 그거는 다 모아놔요.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디다 얼마나 모아놨는지 모르겠는데 은행에 있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월급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딱 주면 그냥 in my pocket입니다. 뭐 지금 뭐 땅을 사는지 뭐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건 여담이었고요. 자, 공부를 요거 얘기하면은 또 다시 보일 텐데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를 할게요. 자,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안 하시죠? 자, 공부를 실전에 옮기는 게 이게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게 실전에 적용되기가 정말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부를 한 거는 그 책이나 그때 당시에 이제 동영상도 있긴 했었고요. 그렇지만 책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본 거는 지나간 차트잖아요. 그쵸? 지나간 차트예요. 그쵸? 지나간 차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 자, 지나간 차트를 봤을 때이 종목이 이렇게 움직임이 나온다. 뭐, 예, 우리가 이제 종목을 딱 보면, 종목을 갖다 보면 요즘 SFA 반도체. 자, SFA 반도체를 지금 이렇게 쭉 보면, 얘가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고, 거래량 터지면 무조건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원래. 그래서 언제까지 뭐냐면은 그러니까 거래량이 뚝 떠요. 장대음봉이 나올 때까지 보통 가져가는 건 이렇게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SFA 반도체 이렇게 쭉 보면 아시겠지만은 뭐 이렇게 올라오면 이 종목 지금 현재 보유를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게 맞겠죠. 그죠? 파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저희 매매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날 매수했다 이날 매도했죠. 그죠? 이날도 들어갔다 이날 매수했다 이날 매도했어요. 오늘도 들어갔다 매수해서 또 매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나간 차트를 보면 그게 보여요. 아, 저거 매도하면 안 되는데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그죠? 그게 보인다고요. 그런데 이게 실전은 틀리단 얘기예요. 내 돈이 들어가서 돈이 위에서 뭐 5만 원, 10만 원, 100만 원, 뭐 이렇게 막 오르락내리락 하면 사람의 심리가 그게 안 돼요. 알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저는 지금은 아예 그런 마인드를 버렸기 때문에 그냥 오늘 나한테 5만 원, 10만 원 챙기면 굿. 뭐 손해보면 나쁜 놈, 나쁜 주식.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나간 차트를 가지고 뭔 얘기를 한다. 지나간 차트에 21선 매매를 얘기한다. 지나간 차트에 MACD 매매법을 얘기한다. 지나간 차트에 뭐죠? 일목균형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 일목균형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선행 차트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목균형표 여기다 차트 수식 차트 여기다 지식 겹치기 지표 겹치기 한 다음에 여러분들 일목균형표 버치면 어떻게 돼요? 일목균형표를 딱 찍어 놓으면 여러분들 이거 보고
여러분들이 뭐 선행 스펙, 후행 스펙, 선행 스펙이니까 이게 앞으로 이런 주식은 좀 그렇고 삼성전자로 하죠. 이런 주식 딱 보면 아 얘네들이 지금 선행 지표, 선행이라고 돼 있고 선행 스펙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앞으로의 주식을 예측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예, 일목균형법 그거는 공부를 안 해본 사람입니다. 이게 선행 지표가 아니고요. 미리 앞에 그냥 표시만 했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아주 심한 건 있겠죠. 근데 일목균형법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 다섯 권짜리 원본으로 된 거, 그거 다섯 권짜리 읽었거든요. 근데 결론은 얘네들이 앞으로 값을 예측해주지 않아요. 뭐 얘가 지금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뭐 하는 게 아니고 이 지표는 그대로 그냥 이 지표 따라가는 거거든요. 얘 움직임이랑 얘 움직임이랑 똑같아요. 그 지표만 그냥 표시만 할 뿐이에요. 주가를 선으로. 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전에 적용을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실전에 적용을 하려면 엄청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또한번손 깡통을 찼습니다. 예, 여기서 깡통을 찼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을 정리를 얘기를 하면 이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예, 지금 선물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대기하고 계시니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의에 의해서, 혹은 타의에 의해서, 뭐, 회사를 그만두고, 주식을 해, 하겠다. 그런 분도 있고, 그죠? 그런 분도 있고, 아니야, 나는 주식으로 성공을 할 거야. 라고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주식으로 성공할 확률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죠? 주식으로 성공할 확률은 상당히 적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제가 지금 쭉제 스토리를 얘기를 해드린 거는 어떤 분들은 이앞 단계일 수도 있고요. 그죠? 제 스토리의 앞 단계일 수도 있고, 제가 지금 이 얘기해드린 한 3년 정도, 4년 정도 요 단계가 어떤 분들은 지금 초기 단계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전문가를 따라다니면서 뭐 전문가한테 저도 저 전문가 아니에요. 저 전문가 아니에요. 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트레이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전문가라는 사람 전문가 아니에요. 뭐 지금 막 스물 몇 살짜리, 서른 몇 살짜리가 예, 뭐 주식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맨날 속으니까 어떻게 돼요? 뭐 계속 날리는 거 아니에요. 사기꾼들 나오고 뭐 누구도 나오고 막 그런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는 트레이더예요. 근데 제가 트레이더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여러분들이 정보를 드리고 같이 매매를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 주식은 안 됩니다. 그리고 주식은 예측하는 게 아니고 대응을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주식을 공부해서 실전 매매에 적용하기는 되게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거를 갖다가 제가 해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다음 시간에, 다음 주 목요일 날 되겠네요. 다음 이제 수요일 날은 선물이니까 다음 주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무슨 차트강이나 아니면은 기법강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게 오히려 더 여러분들한테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더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스토리랑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